이 수행을 하고 나서 제가 아, 마음이라는 건 닦이는 거구나. 업장이라는 건 소멸되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채마을에서 마음공부하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채마을 수행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영채마을 수행을 하면서 좋았던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수행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나라는 거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문득문득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이 되니까 그때 뒤늦게 사춘기가 왔어요. 이제까지는 이제 사회나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대학만 가면 된다 해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내 앞에 펼쳐진 인생길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고민이 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어렸을 때부터 올라왔던 그런 의문,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는 영성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오쇼 라즈니시나 라마나 마하리시나 크리슈나무르티나 에카르트 톨레나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서적들. 그런데 이런 영성서적들은 읽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주옥 같은 말씀이시고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고 그리고 정신이 고양되고 때로는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책들이었지만 수십 권의 영성서적을 읽고 난 뒤에 올라온 생각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라는 거지 이거였습니다. 각자가 본인의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본인의 수행 여정이나 본인의 수행 방법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기는 했지만 막상 그걸 저한테 적용시켜서 하려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대 후반에 저는 출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절이라는 곳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고 또 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고 수행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서라면 나를 수행의 길로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가를 하고 나자 어떻게 스님이 되는지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거의 경전들에 대해서는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정작 제가 궁금했던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불교에도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내려오고 있지만 결국 그거를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조차 저는 수행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면서 결국은 수행의 뜻이 있는 스님들이라면 누구나 가는 선방을 가게 되었고 선방을 한 5년 정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절에 가기 이전에도 저는 수행에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수행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수행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라는 겁니다. 연불 수행을 하시는 불자님들 많으시죠? 연불은 연불이라는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만트라나 수트라 수행은 만트라나 수트라에 집중을 하는 수행입니다. 호흡 수행 역시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고 가나선은 화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공 수행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호흡에 집중을 하는 수행입니다. 집중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앉아서 수행을 할 때 고요하고 맑고 밝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화내는 마음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나라는 인간, 나를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요인, 나라는 에고, 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수행에 뭔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찾던 중에 어느 날 영채마을 수행을 만나게 되었는데 영채마을 수행을 가니 여기서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봐라, 너의 감정을 봐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별거 아니라고 치부했던 좋다 나쁘다 분별심으로 이 마음은 참고
쓰지 않고 내려놓는다고 했던 그 감정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하고 나서 제가 아, 마음이라는 건 닦이는 거구나. 업장이라는 건 소멸되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영채마을 수행에 가기 전에는 그 당시에 은사스님 절에서 이제 소임을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절 안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증명사진을 찍을 일이 있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도끼가 가득한 거예요. 눈은 살기로 이글거리고 도저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아, 수행 갔다 와서 한번 찍어야겠다 하고 수행을 갔는데 수행을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저의 감정들, 마음들을 실컷 풀어놓고 났더니 이런 도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얼굴이 굉장히 순둥순둥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10년 동안 하던 스님 생활을 접고 영채마을 수행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영채마을 수행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내 안에 들어있는 나도 몰랐던 내 마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봐주고 이 마음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구속에서부터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내가 예전에 쓰지 못했던 마음들도 쓸 수 있게 된 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진 찍히는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마음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사진이 찍히고 그게 어디에 게재가 되고 남 앞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저라면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저라면 정말 생각도 못했을 그런 일이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일례에 불과하고 저라는 존재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나란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이 수행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 나는 모든 많은 수행하시는 분들께서 찾고 싶은 참 나는 물론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놔둔 본성자리 순수의식이겠죠. 하지만 그 참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까지 창피하다고 두렵다고 버렸던 나의 이 마음들을 하나하나 알아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참나로 갈 수 없겠구나 그걸 알았고 집중 명상을 통해서는 일순간 이 참나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수행을 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좋았던 것 두 번째는 이제까지는 제가 수행을 찾아서 헤매면서 엄청 괴로웠거든요. 수행을 하면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하는 이 수행이 맞나? 이렇게 수행해서 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늘 의심하면서 수행을 했다면 여기서 영채마을을 만나고 나서는 아, 이 길을 그냥 가면 되는구나. 내 앞에는 내 수행을 이끌어줄 스승님도 계시고 내 옆에는 나와 같이 이 길을 가는 도반들도 있구나. 이 수행길이 녹록지는 않고 험난한 여정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길을 가다 보면 나는 내가 그토록 바랬던 진짜 나와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아마도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궁금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싶기는 하지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미 수행을 하고 있지만 늘 내가 하는 수행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며 괴로워하시는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